어쩌다가 길을 잃어버렸을까? 이와 같이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들, 99명보다 회개하는 죄인 하나를 두고 하늘에서 기쁨이 더할 것이다. 누가복음 15장 7절.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들은 누구인가? 1. 사람이란 말이 없으므로 천사들이나 천국에 들어가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는 성도들. 2.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 3. 스스로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 바리새인들. 세계의 항중에서 정답이 있을까? 구원파에서는 3번처럼 주장하고 오직 믿음 교리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2번을 선택할 것이다.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은 존재하는가? 이런 의인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잃은 양 한 마리의 가치가 크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수사적 대구법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그들보다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이 핵심이다. 잃은 양은 어쩌다가 길을 잃어버렸을까? 목자의 안일함 때문일까? 스스로 떠나간 것일까? 중요한 것은 이 비유에서 잃은 양은 1%에 지나지 않지만 현대에 이르러 잃은 양의 숫자는 많아졌고 그 이유도 다양해졌다. 또한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덫이나 미끼들도 먹음직하게 고급화되었다. 대비하여 그들이 다시 길을 찾도록 안내하는 표지판도 등장했다. 이들은 가정 밖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을 상징한다. 반면에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는 가정 안에서 일어난 것이다. 10개의 드라크마에서 잃어버린 1개의 드라크마의 비율은 10%로 증가했다. 여자는 자신의 실수로 동전을 자신의 집에서 잃어버렸다. 드라크마의 비유는 신앙 전수에 실패한 신자들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또 주일학교나 교회에 출석하긴 하지만 마음에 진정한 믿음이 없어 구원을 잃어버린 상태일 수 있다. 여자는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온 집안을 뒤진다. 자녀가 신앙을 버린 이유는 집안의 등불이 꺼졌거나 갈등이 원인일 수 있다. 세상의 콘텐츠에 더 끌림을 받아 영향을 줄 수 있다. 등불을 켜고 집안을 청소하는 것은 경건한 가정으로 회복되는 것이며 용서와 사랑으로 승화된 탕자 이야기처럼 돌아온 자녀들을 상징한다. 여자도 드라크마를 되찾자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잔치를 베풀었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경제적인 비용만 따진다면 한 드라크마보다 잔치를 베푼 비용에서 훨씬 더 손해가 날 것이다. 그러나 한 드라크마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 천하보다 더 귀한 한 명의 영혼은 하늘의 천사들까지 기뻐하는 우주적 기쁨인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잃었던 아들 탕제 비유가 이어진다.
상자의 비유는 복음 중에 복음이요, 비유 중에 비유이며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다. 탕자와 잃은 양은 우리 자신이며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변함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그분에게로 돌이켜야 한다. 우리 스스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아름다운 스토리의 결말은 달라진다. 탕자는 잘 나갈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 궁핍해지는 때가 온다. 사치하고 허랑방탕한 생활이 계속되면 흉년이 찾아온다. 그러나 죽었다가 살아난 그는 집에 있던 큰 아들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갔을 것이다. 아버지의 진정한 자녀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죄의 용서함을 받은 기쁨으로 아버지에게 감사하기 때문이다. 옛 과거와 옛사람을 청산하고 회개한 자녀들은 아버지가 베푸는 축하의 잔치에서 기쁨을 나눌 것이다.